그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의 과정인데요. 자, 목표 설정과 실천에서 과정에 보면 제일 먼저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수용이에요. 수용. 내가 지금 현재의 나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내 처지를 받아들인다. 내 병을 받아들인다. 수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 전날까지 그렇게 막 마음이 막 괴롭고 죽고 싶고 안달복달하고 막 마음이 요동을 쳐대던 이 마음이 어느 날 마음이 놓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 이상 괴롭지 않고 마음이 편안한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수용이에요. 그게 수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수용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포착하기 시작해요. 욕구가 안에서 올라와요. 이거는 가만히 욕구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올라오는 게 욕구예요. 뭔가가 내 마음에서 꿈틀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꿈틀대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기의 이 욕구를 잘 탐색을 하고 그럼 이 욕구를 근거로 해서 비전을 전체적인 삶의 방향성, 비전을 수립해요. 비전을 수립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비전을 더 구체화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목표를 구체화하는 단계예요.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뒤에 더 구체적으로 할 거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자 우리가 출발점이 뭐냐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수용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수용과 욕구 탐색 그리고 비전 수립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목표가 안 생기는 이유가 이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목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과정 생략하고 자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럼 뭘 할 거냐 했을 때 이 과정 생략해버리고 대번에 목표를 잡는다는 거예요. 대번에 나 아르바이트 할래 나 뭐 할래 이렇게 움직이니까 결국은 조금 하다가 말고 힘들면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했는 거는 이거는 진짜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이거는 하다가 말고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 욕구 탐색, 비전 수립까지 도달하는 이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소홀히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곧바로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되거나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작업을 하나하나씩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욕구 탐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전 수립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용. 자, 요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거를 잠깐 환기하는 의미에서 이 그림을 낸 거예요. 그래서 수용의 과정에서는 자기 노출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선순환의 출발점입니다. 이야기죠. 자, 이 원리는 저 그러잖아요. 감정도 그렇고, 왜 털어놔야 되느냐. 제가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가 물에 젖은 수건은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장롱 속에 넣어두면 썩습니다. 이야기거든요. 그 원리예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막 화나는 감정, 슬픈 감정, 불안한 감정 이런 것들, 불쾌한 기억들, 옛날에 당했던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이게 내 안에 좀 잔뜩 들어있어서 소화가 안 돼서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반추라고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반추. 이게 계속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기억이 떠오르고 나도 모르게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에 가는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쳐다보는 눈길에 나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옛날에 누군가로부터 나쁜 눈길을 받았던 게 연상이 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딴 사람은 지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말로 그냥 말 한마디 나한테 걸었을 뿐인데 나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나고. 왜? 옛날에 비슷한 목소리로 누군가 나한테 욕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내 안에 소화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세상을 끊임없이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을 끊임없이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수용이에요. 수용 단계가 되게 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상대방이 나한테 야 한심한 놈아 이야기를 하면 아 한심한 놈아라고 이야기하는 구나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의 보기에 아, 저 사람은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 걸 한심하게 하는구나 라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수용이에요. 수용 단계가 되면 그게 되는데 수용 단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심한 노마라고 하면 왜 한심한 노마라고 했는지 전후 좌우는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이 말에 화가 벌끝 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이런 소리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쁜 기억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쁜 기억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이 행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좋은 피드백을 나에게 좋게 느끼게 만드는지 나쁘게 느끼게 만드는지 이런 거는 살펴볼 겨를이 없고 나는 끊임없이 과거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침습적 반추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계속 내 머릿속에서 내 감정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이게 침습적 반추예요. 그러다가 보면 현재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과 만나서 서로 이야기,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몸뚱아리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과 만나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내 기억이라든지 감정은 끊임없이 과거 속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으로 다가오고 호의적으로 말을 건네도 나는 그게 호의적으로 안 느껴지고 기분 나쁘게 들리고 기분 나쁘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침습적 반추 속에 빠져 있을 때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수용이 되게 되면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이 되게 되면은 수용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그다음부터 사는 게 안 힘들겠죠.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걸 받아들였는데 뭐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걸 내가 받아들였고 나는 눈 뜨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걸 내가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뭘 하든지 간에 그건 내 자유라는 걸 내가 받아들였고 뭐 그런 것 자체를 별로 그런 것 자체를 답답하거나 한심하게 안 느끼는 거죠. 그거를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수용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용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뭐든지 간에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내려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이렇게 무능력한 놈이야 하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야기죠. 나는 이래 못났고 저래 못났고 저래 못났고 저래 못난 놈이야 했더니 그래도 내 안에 괜찮은 구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아무런 그런 아무것도 없는지 알았더니 그래도 뭔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걸 우리가 이제 터널에서 저 멀리 빛이 보이는 거, 출구가 보이는 거 그런 거에 비유를 하죠. 그리고 이 수용이 되게 되면 본인이 알아요. 이제 끝났다 하는 걸 알아요. 이제 끝났다. 이제는 달라질 것 하는 걸 알아. 자, 아무튼 수용이 전환점인데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